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이 있었던 오늘 몇 가지 문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딱하다는 비하의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습을 위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세월호를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호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제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보와 PD. 네, 확보합니다. 네, 대통령 시정연설과 여당 대표 연설에서는 단한 글자도 안 보였던 개헌 문제. 오늘 여당 의원들 입에서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박과 비박,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더군요. 네, 친박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복심이란 별칭대로 개헌 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질의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리, 개헌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즉 국민 합의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국민적 합의가 있거나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급하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국민이 좀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급한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성결이 되고 난 뒤에 개혁 문제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권 생각합니다. 의원도 총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헌이 모든 아젠다에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 지표, 그리고 여론 지수, 남북 소통 등이 안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계열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대경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경제 활성화와 개헌 논의가 동시에 가능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며 변화에 맞는 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홍원 총리의 답변이 아무래도 설화를 일으킬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딱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김동철 민주연합 의원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하자 정 총리가 한 답변입니다. 정 총리는 7시간 행적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진 만큼 밝혀진 마당에 계속 의문을 갖는다니 참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딱하다고 비하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경이 요청한 통신 내역 건수가 약 2,600만여 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었죠. 네, 정청래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통신사에 요청한 국민들의 통신 내역이 2,600만여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숫자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민에 대한 사찰이 어느 정도 도를 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3년간 국가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의 통신 내역을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확인한 바에 비해서 2,500만 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5만 건도 아니고 250만 건도 아니고 2,572만 150건이었습니다. 국민 두 명당 한 명이었죠.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사법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뭐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는 영장에 의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경찰이 가져간 건수가 350만 건이고요. 검찰이 가져간 것이 88만 건이에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검열의 욕망은 나약함에서 온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찰 없이 정권을 유지 못할 만큼 나약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 자, 2,500만 건, 2,600만 건의 통신 내역을 검경 국정원이 들여다보는데 그것이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참 이 나라의 법 체계가 어떤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수색을 중단하라, 이제 인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김진태 의원은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따져본 거로 지금 9월 말 현재 약 1,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하루에 평균 9억 원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갖다 썼냐가 또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 해양경찰청의 경우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함정을 건조하라고 지급한 예산을 세월호 수색비로 전용했습니다. 함정 건조비 72억 원, 유류비 275억 원 등 484억 원이 해경에서만 세월호 수색 예산으로 전용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해경이 그렇고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예산을 갖다 이게 나라 돈이 지금 1,600억 원이 어디 그냥 쌓아놨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시신 수색을 위해서 이제 안보 예산, 일자리 예산까지 갖다가 이렇게 전용해도 되겠습니까?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정 총리가 인양에 대한 답을 하지 않자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수습 비용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세월호를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 코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연설이 아니라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교섭단체 대표의 말은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과는 달리 발언이라고 부르고 시간도 절반인 15분밖에 안 줍니다. 오병현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당 해산심판청구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함께 살자는 눈물 어린 호소에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겪으며 인생 챙기기에 소홀했다며 우리 당부터 새롭게 혁신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선거구 조정이 아니라 아예 선거 제도를 바꾸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방안도 제시가 됐더군요. 문재인 의원의 방안입니까? 네, 문 의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데요. 현행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득표한 비율만큼만 비례대표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석이 100석이고 총선 때 전국적으로 A당이 50%, B당이 40%, C당이 10%의 정당 득표를 했다면 A당은 50석, B당 40석, 시당 10석씩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예컨대 경북권, 더 크게는 영남권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누고 각 권역별로 명단을 따로 내서 권역별 정당 득표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줍니다. 영남권에서 A당이 60%, B당이 30%, C당이 10%를 득표하고 영남권에 할당된 권역별 비례대표 수가 10석이라면 A당이 6석,
비당이 3석, 시당이 1석씩 각각 가져갑니다. 문재인 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만드는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도 민주연합의 정당 득표율이 기준선만 넘으면 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은 그 권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표성도 있어서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합 정세균, 문재인, 문희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넓은 선거구를 정해 선거구별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고 새누리당 원유철, 정우택 의원 등도 중대선거구제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전체 의석의 반을 지역구 의원으로 나머지 반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